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방금 하남시장의 시민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 PD수첩이 사실을 잘못 알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강중 PD,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만 수원지검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9월 20일이 주민 소환 투표 예정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 일주일 전 서명부에 소환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투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에 하남시 선관위는 항소를 해서 10월 12일경 나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 시민들은 그와 별도로 다시 절차를 밟아 소환 서명을 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한 성과로 하남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주민 소환제, 그 귀추에 대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저희 PD수첩에서는 중국 수학여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성매매 실태를 방송했습니다. 이를 본 후에 충격으로 밤잠을 설쳤다는 학부모들과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행업계도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면에 해당 학교와 관련 정부 당국은 여전히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 수학여행의 기막힌 실태와 바람직한 수학여행은 또 어때야 되는지에 관해서 취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밤에. 진짜? 키컷 마사지라고 왔어요. 학생들이 성관계 같은 것도 했나요? 자네들은 다 했어요. 다 알고 갔어요. 알고? 그걸 목적으로 간 거예요. 몇 명 정도 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40명. 쉽게 믿기 힘든 제보였다. 하지만 PD수첩의 현지 취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은 무방비로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 학생들이 묵는 숙소 곳곳에서 마사지방과 사우나업소의 광고물이 눈에 띄었다. 문제는 이런 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숙소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유해업소들의 호객행위. 학생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문제업소를 드나들었다. 수학여행에서 벌어지는 이런 탈선 행동은 단지 몇몇 학생들만의 잘못일까? 지키는 교수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좀 지킬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같은 데는. 너무 개방적인 거예요. 다 보이면. 안 지키더라고요.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등학교는 95곳이나 된다. PD수첩 방영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제보들이 쏟아졌다.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의 경험은 비단 한두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일단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별다른 느낌 못 받았어요. 그냥 아 이제 한번 나올 게 나왔구나 한번 문제가 약간 되긴 하겠다 한국에서는. 성 이렇게 매매 사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별로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따로 이렇게 입장부터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 좀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솔직히 선생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예측도 못 할 수 있고 그때 처음 하는 애들 하는 거고 선생님들하고 말대는 거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네 저희만 아는 재밌게 갔다 온 수학여행이다라고 학생들은 어른들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우리는 제보에 거론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을 찾았다. 서울 시고등학교. 이곳의 2학년 학생들은 작년 5월 중국 산동성 일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들도 중국에서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집이 있어요. 메뉴판 같은 게 있어요. 메뉴판 같은 게 있어요? 네, 들어갈 때부터 있어요. 들어갔죠. 시 고등학교의 중국 숙소에도 곳곳에 유해업소 광고가 있었다고 한다. 장난삼아 업소에 연락을 하니 진짜 아가씨가 왔다고 했다. 짧은 영어와 몸짓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만원짜리가 있고 백일짜리가 있으면 만원짜리는 한국돈을 좋아하잖아요. 만원짜리 있으면 몇 장 이렇게 손으로 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사람 이렇게 4개 했는데 저희가 3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아니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자는데 한 명은 불러. 네. 그럼 한 명은? 한 명은 이제 친구방 가요. 일단 이제 자리를 비워주고. 네. 그냥 몇 명 자리를 그렇게 한 만약에 50명이라 치면 20명? 학생들은 여러 차례 접대부를 방으로 불렀지만 교사들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수학여행의 추억이 돼 있었다. 수학여행 가서 기억에 남는 건 여자 마사지고 어떻게 논 것 같아 기억이 없네요. 제보에서 거론된 서울의 또 다른 학교. 이곳은 작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고 올해는 일본에 갔다. 여행지 변경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 가서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거라 선배였었거든요. 보건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시고 강당에서 전교생이 듣는데요. 2학년들이 작년 중국 가서 충격적인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인근 디 고등학교도 중국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했다. 그랬다는 게 맨 처음에 갔다 왔을 때는 갔다 와서 걸린 거는 소문이 안 돌았는데요. 뭔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되게 소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갔다 왔을 때는데. D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들도 알고 있었다. 근데 전 좀 놀라웠던 게 제가 PD수첩 나왔을 때 저희 학교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만 그렇게 우발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라는 교사가요. 마사지실에서 나중에 그런 행태를 한다는 걸 막 감도신가 뭐 셋인가 알고 가서 22명을 잡아 나왔대요. 디 고등학교 3학년은 작년 상하이 일대로 3박 4일간 졸업여행을 갔다. 그들이 묵은 숙소는 상하이 인근 도시의 한 호텔이었다. 이곳에도 마사지실과 각종 유해업소들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마주 보는 그 자리에 바로 그런 샵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 저희가 봤던 거는 얘는 세 분 있었고 그 세 분이 저희가 여기서 나올 때 되게 뭐라 그러지? 옷 같은 것도 좀 야시시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있다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이 샵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마사지라고만 이렇게 명함을 주고 엘리베이터 앞에 애들이 이제 모여서 숙소 올라가려는데 마사지라고만 명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학생들에게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 내용은 무척 노골적이었다. 혹시 그 영어 문구는 기억이 나세요? 괜찮은 얘기들은? 저는 딱 그 한마디, 테크 이러고 그런 말로만 계속 했어요. 대충 그래도 눈치챈 애들은 봐서 온리 마사지 이러고 장난식으로 애들 많으니까 이렇게 웃기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여성분과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전교생에게 퍼져나갔다. 저녁이 되자 학생들은 335 문제의 업소를 찾아갔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으면 벽으로 소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용실처럼
이렇게 거울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여자들이 그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골랐어요. 괜찮은 의자나 이렇게 뒤에서 속닥속닥 거리면서 그리고 문이 하나 있고 거기를 들어가면 또 침대가 세 개 있고 또 문이 또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몇 명이 업소를 찾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로 그곳은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20, 30명 간 것 같아요. 줄을 섰었어요. 저도 줄 서는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나? 포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 좀 나이 드신 분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그런 영업을 하는 여성분들은 한 처음에는 한 6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하도 몰려오니까 거기서 계속 전화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왔었어요. 초저녁부터 이어진 학생들의 일탈은 새벽 2, 3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뒤늦게 일을 한 교사들이 현장으로 달려왔기 때문이었다. 네, 난리 났었죠. 나는 선생님들한테 걸릴 때가 제일, 그 부분이 제일 웃겼어요. 애들 하고 있는데 들이닥쳤으니까 애들 숨고 급하게 옷 입고 그랬다더라고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아, 그때 샵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좀 웃긴데 영업을 안 하는 척했어요. 애들 보고 숨으라 그러고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그랬어요. 문제의 현장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잡혔다. 하지만 교사들은 잠시 벌을 세우고 여행 후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그냥 넘어갔다고 그랬고요. 저희 담임쌤은 다 집에 보내버리겠다고 그러시다가 외국까지 있었는데 학교에 와서 뭐 반성문 쓰는 정도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죠.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조용히 수습되었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동성애도 그러고 있고 학교는 예술시 된다고. 띠고등학교에서는 작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3학년도 그때 동의하셨던 선생님께서 그렇지. 아무런 일이 없었어. 3학년 부장님이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 없이 잘 갔다 왔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허위 정보이거나 장난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3학년 학생 2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박 선생의 반응도 비슷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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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 수첩에 강조가 들어갑니다. 예. 성매매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도 모르는 거 누구한테 잘하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성매매 중인 학생들을 1층 미용실에서 22명을 잡아갖고 호텔방으로 끌고 올라갔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디고 교사들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우리는 3학년 학생들이 묵었던 중국의 호텔을 직접 찾아갔다. 학생들의 증언처럼 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한 업소가 있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미용실이었다. 내부는 아이들이 묘사한 것과 세밀한 상황까지 똑같았다. 업소의 사장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안마를 원하냐며 미용실 뒤편으로 안내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등장하는 밀실들이 디고 학생들 말처럼 이어졌다. 지탄한 모습 주문 말이야. 지하를 가는 사실을 해요. 지탄한 분이 질다 주문. 주문에 많은 미소 좀 뿌리게 말아. 아, 좋아요. 제가 뭐.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자 업소 사장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혹시 학생들도 오는지 물었더니 작년 D고 학생들 얘기를 해줬다. 교사의 체벌 장면과 그 후 있었던 모종의 협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강준 PD, 네. 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가 일부 학교 또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취재 중에 이제 가장 놀랐던 점은 소문이 난 학교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생각보다 쉽게 성매매를 경험한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소위 어른들만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전국에서 260여 개 학교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중 126개 학교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네. 물론 모든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국 수학여행의 현실을 볼 때 그 개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국 수학여행을 가는 그 모든 지역이 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는 중국 수학여행 코스는 고구려 유적이 있는 대련 지역과 베이징 그리고 산둥, 상하이 이렇게 네 군데 코스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 문제는 지난 방송에서 A고와 B고가 갔던 산둥 지역뿐만 아니라 취재 결과 상하이와 베이징 코스에서도 성매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D고의 경우는 올해 초 1학년들이 베이징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D고등학교는 올해도 1학년들의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다녀왔다. 11월달에도 했고 올해 5월달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학부모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올해는? 올해 5월달 1학년 애들도 가서 했다 그래요. 1학년이요? 예. 선생님이 버스 타고 가다가 말해줘가지고 뭐야? 그냥 이동하는 중이에요. 그때 그거 하다가 잡혔다고. 상하이 대신 베이징으로 장소를 변경했지만 문제는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지고 1학년 학생들이 묵었던 베이징의 한 호텔을 찾았다. 이곳 역시 마사지방과 미용실이 있었고 객실에는 내선 번호가 적힌 안내판이 비치돼 있었다. 네, 저희 반에서는 한 명이었어요. 방을 바꿔가지고요. 아, 방을 바꿨어요? 네. 그 방 바꾼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 와가지고요. 중국어를 하는 놈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반에 대하고 호텔방에서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그 접대부. 1학년의 경우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들을 방으로 불렀다고 한다. 나간 애들도 있었고요. 거기 안에서 부른 애들도 있었고. 걔는 불렀다가 다 걸린 거예요. 경찰 동네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교내 봉사 그거 하고 그리고 경찰. 이번에도 걸린 학생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한다. 1학년들의 베이징 숙소도 다른 것과 비슷했다. 호텔 로비에 문제의 업소가 있었다. 이것도 노골적으로 성매매 서비스를 알려줬다. 여정업원이 안내한 곳에는 침대방들이 있었다.
우리는 디고 1학년 학생들처럼 방으로 아가씨를 부를 수 있는지 시도해봤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하자 잠시 후 아가씨가 찾아왔다. 그녀는 올해 5월에 왔던 디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有一次咱们一个韩国的全部是中学生吧，我想他们 그녀는 인솔 교사들의 행동도 자세히 묘사했다. 업소 입구에서 교사들이 밤새 불침번을 섰다고 했다. 하지만 그 철통 같은 감시도 아이들의 탈선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D 고등학교에 올해 1학년 수학여행에 대해서도 물었다. 저는 사실 모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요. 이번에 갔다 온 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은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2층인데 2층 이용했는데 2층이 안 돼. 로비가 있더라고요. 로비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뒷문 뒷문은 닫고 앞문만 열게 하고 선생님 앞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 여기 붙고 팀 짜서 돌고 그 다음에 저희들 베이스 캠프에서 거의 올라이트를 했어요. 학교 측은 작년 3학년뿐만 아니라 올해 1학년들의 성매매 사건도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작년과 올해 D고등학교의 중국 수학여행을 담당한 여행사를 찾았다. 이곳에서도 금시초문이란 반응이었다. 그런 건 없어요. 1학년, 3학년들 학생들 성매매를 끌어들여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성매매 있었던 거는 여행사에서 모르고 계신 겁니까? 누가 성매매를 했다고 그... H 여행사 관계자는 자신이 작년과 올해 직접 중국 수학여행에 동행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했다. 거기도 그럼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호텔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다 그만이 있고. 사전에 이렇게 호텔 숙박업소 같은 거 체크할 때 마사지 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체크 안 하시나요? 체크하죠. 다 각사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마사지 샵이 있는 호텔을 소고 잘... 그거 마사지 샵이 있는 숙소가 아니라 그 일부 되는 그런 데가 거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전 마사지를 이렇게 유리도 있고 다 이렇게 누워 사는 거지 애들을 상대하는 매출하려고 그런 마사지 샵은 없는 거라고 있고 그거야 뭐 여기 북경에 조그만 사는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미용실, 사우나, 뭐 그런 사우나도 여기서 매춘업소에 속하니까. 예, 네.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용실보다 약간 더 고급 매춘업소에 속하죠. 좀 비싸고. 솔직히 호텔에서 미용 미발을 한다는 게 솔직히 누가 호텔에서 머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여행사에 절대 몰랐다는 반응과 달리 현지 가이드들은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미용실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1, 2층에 위치한 평범한 발마사지 업소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업소와 일부 가이드들 간의 관계였다.
실제 디고 3학년의 경우 중국 현지 가이드가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금 밑에 아냐고 막 애들 많이 갔다고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주선해줘가지고 6만 원에 싸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쁘다고. 그 여자가 오더니 우리한테 말을 하길래 무슨 딴차 가이드가 뭐 해줬지. 가이드가 통역해줬잖아. 통역은 중간에 다 해줬는데 얼마고 뭐 그런 건 해줬는데 다. 뭐 하대 혼자가 됐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줬죠. 자기는 그거 갖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애들한테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밖으로서 떨구지를 못하겠어요. H여행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디고 3학년이 갔던 업소 사장의 증언은 달랐다. 가이드가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다. 업소에선 학생 1인당 300위안만 받았고 나머지는 가이드가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가이드는 직접 데려오지 않은 학생의 목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호텔이라든지 또 현지 여행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방치가 되고 진행했다면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행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학이에요. 에이치 여행사는 결국 문제의 원인을 현지 여행사의 관리 소홀로 돌렸다. 여행업계의 관행상 한국의 여행사는 해외의 현지 여행사에게 호텔 선정에서 숙박, 가이드 업무까지 하청을 주고 맡긴다. 에이치 여행사는 중국의 유명한 C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C 여행사는 한국 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규모 여행업체가 C사 명의를 빌려 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한 학교의 수학여행에 세네 곳의 여행사에서 관광버스가 동원되고 있었다. 가이드들 또한 수학여행단이 오기 직전 각각 다른 여행사에서 모여들었다. 이런 경우 가이드의 자질이나 여행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인은 사실상은 뭐 한국 여행사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여행사는 그 여행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자신하고 이제 그걸 입찰을 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한테 정당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현지에서의 가이드, 뭐 여행 상품 관리, 음식 관리, 호텔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한국에서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돈을 소위 지상비, 행사비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여행사들이 이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80% 줘야 돼요. 80% 제일 싼 거거든 거기가요? 중국 현지 지상비 주는 거에서? 그럼 8만 원꼴 되죠? 우리가 9,400원이니까, 940원이니까. 그런데 8만 원도 줘야 정상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알기로는 40%에서 50% 줬을 거예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지상비에는 3, 4일 동안의 숙박과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의 일당까지 모두 포함된다. 현지 렌트 사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1인당 그렇게 많이 현지 렌트 사이가 주는 거예요? 북경 쪽 같은 경우 20만 원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1인당이요?
그렇죠. 그게 런닝맨 개념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요. 아니, 저희가 정규, 그러니까 저희는 노쇼핑, 노옵쇼만 하더라도 하는데 딱 15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3박 4일 사상금. 아무런 옵션이 없이 하는. 옵션, 전혀 없이요. 팁도 없고요. 고가로 이렇게 드려도 예, 15만 원밖에 안 돼요. 예, 1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습니까? 일반적으로 랜드비 제일 잘 주는 데가 80불이고요. 낮으면 40불, 20, 30불입니다. 걱정하겠죠. 그렇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여행사들은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쇼핑을 늘리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지상비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바라보라 주는 게 아니고 뭐 몇달 몇달 깔렸다가 근데 안 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참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요? 쪽에서. 우리 쪽에서. 그럼 어떻게 팁을 안 주는데 우리 한국 쪽에는 뭐 한 회사만 주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줬다가 다른 회사 줬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현지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팀을 다른 데 돌려버리면 그만큼 양이 없잖아요. 어찌 말하게 되면 이 한국 여행사라서 우리가 중국 여행사가 피해받는 것은 이 미수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지갑에 돈을 대가지고 결국 한국 분을 관광시켰어요. 왜서 그래 말하냐면 등산지도 안 해주니까 손님께는 분명히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터집 저런 터집 잡으면서 현지에다가 미수를 까는 거예요. 이 집 깔고는 엄청 많이 깔았죠. 중국 돈을 한 뭐 20만원? 10만원? 그러면 또 다른 집으로 현지 지사를 바꿔요. 중국 랜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집 가서 또 깔아요. 그러고 이제 전 중국 땅에다만 까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도요. 여행 보상이 없어요. 진짜 심할 때는 이 단체를 공항에서 안 놔둡니다. 돈 일단 붙이라. 돈 안 붙이면 공항에 손님 안 보내겠다. 어쩔래. 손님이 죄 가요. 손님은 죄 없죠. 한국 여행사들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이번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뭐 노출된다는 거는 한두 것도 없겠지만은 그건 여행사 자신 문제예요. 적어도 전화 끊어놨어야 되고 호객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 달에 안 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 환경을 조사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걸 양심이라고 맡길 수는 없어요. 청소년들한테. 그죠? 그것이 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문제를 감독 단속해야 할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현지 여행사들 이제 뭐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 여행사들은 여행객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돈을 잘 주는 여행업체를 받으면 되는 거지 계약관계가 누가 강제된 계약관계가 또 아닌 거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어느 부분의 노력을 강화해서 누가 막아야겠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들 그쪽 문제에서 접근하시는 게 교육부는 지난 PD수첩 방영 후 보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조사 중이다.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 물론 그렇죠. 그건 생활지도 네. 문제고 성매매 문제는 아니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도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더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뭐를 하는지. 지금 언론에 보도하신 지난번에 보도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이제 일탈 행동이 있었는지 선생님들이 과연 그 지도에 예?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그 정도 조사라면 지금 기간상 조사가 끝났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조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학생들의 증언을 어떻게 이제 들을 것이냐 하는 방법. 또 뭐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이제 그 말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지금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 그날 PD수첩 보시고 주무신 분들은 밤잠을 설쳤다고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그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던 거죠. 학교에 대한 배신감, 인솔교사에 대한 배신감, 허탈, 예, 실망,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강중 PD, 네. 관련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정말로 이제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A고와 B고의 실태 파악도 아직 안 돼 있다. 답답하네요. 네.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가 몹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행사들의 구조적 그런 문제들을 감독해야 할 문화관광부의 대응도 역시 심각합니다. 네. 현재 그 여행사들 간의 문제점,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관련 기관인 국가여유국에서는 이미 저희 PD수첩 방영 후 문제가 됐던 호텔과 여행사들의 실사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네. 여행사 가이드가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우는 일부 가이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쩌다가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네. 중국에서 저희가 취재한 현지 여행사들과 가이드들 그 경우를 보면은 가이드들 같은 경우는 월급조차 받지 못해서 네. 소송을 하기도 하고 미수금 때문에 도산하는 영세 여행사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보내지 말자 또는 아예 수학여행을 폐지해버리자 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학여행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본보기가 될 만한 시스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학여행 나온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학교들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양정고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1997년부터 수학여행의 방식을 대폭 수정했다. 소그룹별로 테마를 정해 한국 여행지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직접 가보니까 되게 커서요. 신기했어. 그 다음에 보고서 결과 해양조선의 미래가 밝아 어때? 전망이 어때? 가서 보니까 밝은 것.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자료를 수집해 학습을 하고 여행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보고서를 제출한다. 탄광 지역의 관광 사업이나 별자리 관찰, 전통 한옥에 대한 연구 등 학생들의 수학여행 주제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것들이었다. 가면서도 쓸 게 많았고요. 또 조사할 것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평하는 아이들도 많았는데요. 직접 별을 보고 나서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다들 좋은 경험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했었고 다른 학교에 대한 수연회를 국내 말고 또 해외로 이렇게 놀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보다는 더 많이 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별 수학여행에서 제일 품을 많이 파는 사람들은 교사다. 여행 계획에서 숙박시설 선정까지 직접 챙긴다. 방학 때 다 돌아다니고 숙소도 가보고 그다음에 식단을 미리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기랑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단을 제공할 건지 그거를 저희한테 사전에 받아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사전에 어떤 식사, 어떤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다 공지해드리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전국의 숙박시설과 여행지 자료를 모았다. 사후 만족도가 낮은 업체는 과감히 교체했다. 양정고등학교의 사례는 국내 수학여행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지난 9월 26일 일본 마스바라 고등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다. 이 학교는 첫 일정으로 통일전망대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다. 한국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라고 했다. 狭い。自分その人の大きさの入るにしては狭い。どういうところか知ってるんですか？油断すん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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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油
이 학교는 4, 5년 전부터 수학여행이란 명칭 대신 연수여행이란 표현을 쓴다. 마스바라 국립고등학교는 10년 전부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고 있다. 한국의 지리, 문화, 역사에 대해 사전 학습을 철저히 진행한다. 경기도 이천의 한 리조트. 시내와 동떨어진 이곳이 마스바라고의 수학여행 숙소다. 학생들은 숙소에 도착해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야 한다. 여행을 왔다는 기분을 즐기고 싶어도 새벽 6시 기상과 저녁 프로그램까지 소화하려면 딴짓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오카시. 일본 오카시. 포물은 클래스だけで서 한국을 자세히 알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일정별 교육 자료다. 전부 일정이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런 기분이 오늘 저녁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역사를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이번 마스바라 고등학교 수학여행의 목적이라고 한다. 밤이 되면 복도에는 교사들 외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호텔 데스크에서부터 매점 복도까지 교사들의 불침번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 학생들의 술, 담배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여행 기간 동안 음주 금지다. 24時間仕事です。勤務中なのでアルコールはダメですね。私たちはこの修学旅行だとは考えていません。むしろ彼らがこの修学旅行をうまく成功して帰って、 매일 밤 11시에는 교사와 여행사 가이드가 모여 다음날 일정을 체크하는 회의를 한다. 교사들은 새벽 1시까지 불침번을 서고 그 후 아예 현관문을 폐쇄한다. 수학여행 마지막 일정은 유치원 견학, 태권도 배우기, 나눔의 집 방문 등 조별로 이루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이곳에こういうことがもう二度と起こらないよう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고맙습니다. 예, 이는 고마운데 난 얘기 들을 얘기 없어. 하,
할머니 얘기 들으면 다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지. 좋은 사람이라고 욕 안 해. 할머니는 만나 일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해. 이곳에 오기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듣는 할머니의 증언에 학생들은 숙연해진다.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일본하고 일본에 당해놓으니까 기록보면 내놔라는 거지. 지금 가서 우리가 마스바라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나눔의 집을 매해 방문했다. 이 시험이 어때 하나 하셨죠? 하나, 둘, 셋. 이곳을 찾은 학생들이 남긴 글귀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다. 약간 戦争っていうのは 무모이ものだなっていうのと やっぱりなんか被害を受けるのは軍の人が指揮している人じゃなくてやっぱり民間の人なんだ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ました。日本では日本が原爆を落とされたことは、まあ、勉強するけど、日本がアジアにやってきた悪いことっていうのは勉強しない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やっぱり子供からのうちからやっぱり勉強させていって、でその子が大人になっていったら、そうやってもう日本がやってきた悪いこともいいことも分かる大人が増えていったら、日本はちゃんと戦争を反対できるようないい国にできると思います。マスバラ高校の일정은이것으로끝이났다。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해외 수학여행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일본의 수학여행은 우리에게 기초적인 것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수학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해외 수학여행의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해당 학교와 특히 관련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충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해외 수학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가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